이렇게 가면을 쓰고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성격적인 문제도 조금 있고 예. 적을 두고 있는 직장도 있어가지고 예. 가면을 쓰고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가 예. 구독자가 이제 5천 명 정도 됐는데 예. 올 거기서 나오는 부가적인 수익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유튜브가 5천 명인데 500을 번다고요? 예,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만.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아, 진짜요? 네. 그 지금 공공기관에서 받았던 월급보다는 이게 아, 몇 비교도 안 되죠. 아. 하나의 플랫폼을 일단 정했는데 그게 유튜브였어요. 물론 네. 카페로 해도 되고 블로그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네. 근데 유튜브란 플랫폼을 정하고 이 플랫폼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에 여기다가 다른 플랫폼을 꽂는 작업을 한 거예요. 아. 카페, 블로그, 그 다음에 카카오톡 마찬가지고 네. 뭐 이런 것들을 꽂아서 거기서 서로 니즈를 충족시켜주면서 서로 네. 윈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광고비를 못 받더라도 네. 유튜브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그러니까 광고 수익과 PPL 수익 이런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 단기적인 걸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지금 네. 구독자가 10만이라고 해도 제가 네. 가면 쓰고 정치 얘기하고 먹방하고 웃긴 네. 얘기해서 10만 된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그거 자체가 유효 트래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어떤 일을 할 때 오히려 불순물이 많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10만인 상태에서 아. 저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면 네. 막 사람들은 먹던 거나 먹으세요 하고 정책이나 하세요 하고 제대로 되지도 않았으면서 하면서 악플도 달리고 저에 네. 대해서 네. 온전히 믿지 않는 분들이 네. 생겼으면 일이 오히려 안 되겠다 생각해서 처음부터 육성형으로 가지 말고 브랜딩으로 하자라는 아. 생각으로 조회수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 이런 네. 생각하게 된 거에서 많은 게 신사임당님의 그 명상에서 네. 저는 많이 그걸 얻었어요. 아.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네. 천만 원 버는 방법 네. 거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복제랑 이런 그쵸. 것들 그거를 나름 적용하는 거였었어요. 아. 아, 그러니까 이게 되네요. 그것도 유튜브에서도 유튜브에서 5천 명 정도만 있어도 그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1000명부터 시작했으니까 전 1000명 이상이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명만 돼도 이게 가능하다. 왜냐면은 내가 브랜딩으로 제대로 키웠으면 그 1000명은 나의 그 영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네. 나의 그런 어떤 그런 뭐 부가적인 게 아니라 순수하게 내가 올린 그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네. 정말 유효 트래픽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 명의 1000명이 아니라 1000명의 1000명이니까. 유효한 1000명과 뭐 이렇게 쭉 아무나 모아가지고 거기 그 숫자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직장인이면 누구든지 적어도 취업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취업을 뭐 100번 중에 한 번 했건 한 번에서 한 번 했건 취업을 했으니까 그 취업 성공한 거 가지고 자신의 그 브랜딩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정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부담스러우시면 카페나 블로그도 괜찮아요. 그러면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자소서 쓰는 방법, 네. 면접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취업 성공했을 때의 나의 멘탈, 뭐 나의 운동, 뭐 이런 식습관, 뭐 이런 취미 이런 것들을 잘 정제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자신을 브랜딩한다면은 네. 분명히 그 플랫폼 안에서 더 깊은 노하우와 지식을 원하는 니즈가 생겨날 거라 생각해요. 아,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게 사실 서비스를 파는 거니까 그 니즈를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것을 다른 플랫폼으로 꽂든 아니면 자기 플랫폼에다 어떻게 마련을 하든 해서 그 니즈를 해결해주면 자연적으로 수익은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 사람들이 너무 위대한 걸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네. 어려운 것 같아요. 프로가 처음부터 운영하니까 네. 뭐 취업을 한 것도 그렇고 아니면 내가 엑셀을 다룬다 그래도 그렇고 아, 그렇죠. 표를 잘 만드는 사람일 수도 아, 그렇죠. 있고 기획서를 잘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 안에서 누구든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돈 받고 할 정도니까 프로잖아요. 그렇죠. 돈 받고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 회사라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대기업에 그렇죠. 대기업을 클라이언트로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 엄두를 못 내는 이유가 구독자 이런 걸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사실 돈은 된다는 거. 그렇죠. 제가 많은 분들이 구독자를 어떻게 늘릴까, 조회수를 늘릴까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네. 오히려 자신의 브랜딩이 아니라 유튜브가 망가지게 되는 그런 아...
거를 많이 전 주변에 저도 유튜브 구독한 분들이 많으니까 경험하게 되더라고. 분명히 저 사람 처음에 의도는 저게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하나가 터지니까 그런 비슷한 걸 줄줄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이제 이분의 유튜브는 이제 그런 브랜딩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를 찾아가는 거구나 생각을 드는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향으로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경쟁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때부터는 누가 누가 몸집 키우냐 싸움이죠 이제. 그쵸. 그때부터는 이제 몸집 큰 채널들이랑 컨텐츠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 맞아. 내 것만 가지고 아주 이 뭐라 그래야 되죠? 니치 마켓을 갈 때는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쵸. 굉장히 유니크하니까. 네. 저 혼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니즈를 원하는 사람들이 붙어요. 네. 근데 지금 저거는 키워가지고 몸집을 키워서 가는데 문제는 여기가 더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인가 여기가 더 높은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작은 쪽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어요. 내 팬을 1,000명을 만든다.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로 저 채널에 있는 분들은 사실 당연히 좋죠. 누가 관심 있겠어요 블로그에. 500만 원씩 부수입이 생기면 그쵸. 그 500이 진짜 큰 돈이잖아요. 아, 그렇죠. 누구한테는 본봉, 그러니까 본 월급도, 그냥 받는 월급도 500이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인데. 그쵸. 아, 사실 근데 돈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돈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돈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좀 꼬이고 뭐 하긴 하는데, 그래도 사실이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아, 근데, 그쵸. 사실이라 그래도 좀 예쁘게 얘기를. 해볼까요? 예쁘게 봐주세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얼마든지 해드릴 수 그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만들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건지 네. 유튜브로 팬을 먼저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나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면 유튜브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사실 뭐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엑셀 할 줄 아는 거 뭐 네. 취업 성공한 거 사실 이것조차도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뿌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을 완벽하게 딱 만들고 하겠다라면 이미 머릿속으로 생각만 아프니까 그냥 본인이 가진 것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의 니즈가 있는 것인가 네. 그 다음에 이 니즈를 심층적으로 낼 수도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파악하고 된다고 하면 전 이걸 자체를 비즈니스 모델로 봅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친밀하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이재용이나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랑 똑같은 옆자리에 있는 사람. 같이 200만 원 버는데 얘는 사이드 잡으로 한 150씩 더 버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배울 게 더 많죠. 그렇죠. 그게 더 배울 게 많은데 그게 더 현실적이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에서 나는 진짜 아까 육성형이랑 뭐라 그랬죠? 브랜딩. 저는 네. 브랜딩 채널이랑 육성형 채널인데 다 육성형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리고 어려워해요. 네. 불가능하죠. 그거는 내가 진짜 수영을 한다 그러면 대한해협을 건널 정도로 할 줄 알아야 그런 컨텐츠를 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사람들이 네. 친구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웃긴데 얘만큼 네. 웃기면 50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50만을 만드는 만큼의 그만큼의 재능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하면은 아 왜 이렇게 구독자 안 모여? 왜 이렇게 조회수 안 나와? 하니까 네. 저는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코미디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영역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뭐 코미디, 노래 이런 노래, 거는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재능이 재능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재능이 특출난 사람들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거 빼고 나머지의 기회는 다 있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것도 사실 노래여도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몸이 커가는 영상을 예. 유튜브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몸이 말랐었거든요. 예. 몸이 커지는 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브랜딩도 할 수 있는데 자신이 나중에 사람들 우리가 흔히 멸치라고 말랐다는 사람들은 네네. 그 사람들 연락이 오면 그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쵸. 나는 이렇게 내가 헬스 트레이너는 아니지만 네. 내가 이렇게 됐어.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헬스 트레이너보다 그 사람이 더 위대한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은 제약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런 현실적인 거예요. 네. 나는 한 끼를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제약 조건.
라면을 한 끼 먹으면서도 몸을 키우는 방법. 이런 그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니면 자취 음식으로 몸 키우는 방법. 그런 식으로 어떤 제약 조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내가 제약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약 조건을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 조건을 갖고 있는 아마추어적인 성과 그게 저는 유튜브에서 그 얘기하셨던 브랜딩 채널로 살아남기 위한 브랜딩 뭐 내 팬을 1,000명을 모으기 네. 위한 아주 좋은 그 전제 조건이 아닌가. 오히려 더 좋아하죠. 나랑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나 라면밖에 먹을 돈 없는데 소고기 먹으면서 단백질 채워라. 대부분은 그러잖아요. 막 식이요법 보면은 소고기 먹으라고 해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먹을 돈이 없는데 막 그 헬스 트레이너 써라 이러고 하니까 그래서 요리도 할 줄 모르는데 막 닭가슴살 샐러드 막 만들어라. 집에 믹서기 없는데 없으면 갈아 먹어라 이러고. 그 믹서기 또. 그러기 때문에 결국 그 직장인 분들이 취미로 하신 건 솔직히 육성이든 브랜딩이든 관계 없는데 정말로 어떤 부업이나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싶으시면 저 같은 경우도 브랜딩으로 해서 본인이 할 줄 아는 거 혹은 관심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거기서 니즈가 1단계 충족시켜줄 게 있는지 2단계로 심층 니즈를 내가 공략할 수 있는지 그 정도만 파악하면 전 유튜브나 어떤 콘텐츠든 뛰어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그냥 만든 말인데 육성형 유튜브랑 브랜딩 유튜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하면 특히 직장인 분들이 많이 부업으로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구독자 그 다음에 조회수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 것 같았었어요. 특히 10만 명이 되더라도 사실 조회수 안 터지면은 광고 수익 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별로 안 커요. 그쵸. 실제로 제 지금 5천 명의 제 유튜브의 광고 수익이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적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애초부터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런 육성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브랜딩하는 브랜딩 유튜브로 시작을 했어요. 브랜딩 유튜브로? 네. 그러니까 구독자랑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저를 브랜딩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조회수가 몇 나오든 관계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신사임당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스마트 스토어를 전부 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년 하시다가 뒤를 딱 돌아보면은 그 길이 보이잖아요. 내가 해왔던 길이. 네, 그러면 나 말고 딴 사람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거고 제가 알기로도 그 유튜브 하시기 전에 하신 분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진짜. 맞아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블로그 마케팅 대행 사업을 한 4년째 하고 나서 뒤를 보니까 누군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 지인에게 한번 해봤어요. 이게 되나 안 되나. 근데 수익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진입장벽이 이미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입장벽이 없지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 대행 업을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 대행 업이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떤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요 물통이 있는데요. 이 물통이 가게예요. 스테이크를 파는 가게예요. 그럼 이분은 자기 업종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흔하게 가게 되는 블로거들을 찾습니다. 자기 가게에 대해서 어디 어디 맛집 뭐 대박 상회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자기들이 블로거를 찾기 힘들어요. 실제로 블로거들을 찾아 쪽지를 날려도 블로거에게 도대체 블로거가 뭔가 쓰려면 가이드를 써줘야 되거든요. 가이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도대체 뭐라고 의뢰를 해야 되는지 이 사람에게 얼마치의 상품을 제공할지 무슨 식으로 포스팅을 해달라 요청할지 이런 걸 몰라 해요. 그러면 블로그 마케팅 대행한다는 건 결국 제가 이분에게 적절한 블로거를 보내가지고 포스팅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가게에서 상품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쓴 원고를 가지고 줘서 블로거가 포스팅하게 하고 근데 이런 블로그 마케팅을 이제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부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원래는 지금 휴직 중인데가 공공기관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휴직하고 있고 근데 직장인 부업일 때 시작해서 다니시면서 그걸 한 거죠. 초반에는 그렇죠. 시작은 사실 직장인들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더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처음부터 필드에 나오는 것보다는 근데 그래서 아예 유튜브 자체를
블로그 마케팅 대행으로 잡았어요. 굉장히 좁게. 직장인 분들 중에서 부업 돈 버는 거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걸 알거나 궁금해하는 분을 네.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타겟이 굉장히 적죠. 네. 구독자 제가 예상하기로 제 유튜브의 한계는 2만에서 3만으로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늘 수가 없다. 대신에 그 안에서 확실히 나를 브랜딩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1,000명이 되었을 때 네. 이제 저는 브랜딩하기로 생각했으니까 네, 네, 네. 그 구독자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크게 두 층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예상했던 타겟, 직장인이면서 부업에 관심 있고 블로그 마케팅에 관심 있는 분. 네. 두 번째는 의외로 업체 대표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업체 대표님. 그러니까 각 업체 대표님들이 블로그 마케팅이 궁금하고 스스로 하고 싶어서 유튜브에 검색하신 거예요. 네. 근데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는 제 그게 상위로 뜨니까 그냥 구독 누르신 거예요. 네.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든 생각은 내가 지금 브랜딩을 해놨으니까 이 브랜딩한 곳에서 수익이 나려면 이 두 층의 니즈만 충족시켜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두 층의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걸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럼 지금 유튜브에서 수익이 난다는 거는 네. 그 유튜브에서 입금해주는 광고 금액은 아니잖아요. 아,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넣지도 않았어요. 순수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네. 그 추가 발생되는 수익,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을 네. 통해서. 네. 그게 추가로 발생되는 수익. 네, 제 마케팅을 하는 수익 제외.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두 층이 있었잖아요. 직장인분들이랑 업체 대표님들 네. 이 두 구독자층이 저의 유튜브에서 그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충족시켜 주려고 했었고 그래서 첫 번째인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네. 이제 카페에서 컨설팅을 연 거예요. 카페? 네. 근데 카페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배너에다 이제 박아놓은 거죠. 유튜브라는 네.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유튜브라는 브랜딩을 한 거에다가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했어요. 심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자들이 올 수 모일 수 있는 그렇죠. 카페를 만들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카페는 가입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인 분들 중에서 부업으로 블로그 마케팅을 조금 더 그 지식과 노하우를 깊게 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뭐 1대1로도 컨설팅을 하고 소정의 교육비도 받고 그러다가 신사임당님 지금 클래스 101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거의 초초 미니 버전을 카페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그거랑 똑같이 영상을 찍어서 카테고리에 넣어놓고 자료도 넣어놓고 네네. 이제 등급을 올려주는 거죠. 아, 조회할 수 있는 등급을? 네. 그리고 똑같이 질문이 이메일로 받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니 버전을 만들어놓고 하고 있었어요 지금. 아, 그럼 아무래도 좀 뭐 따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없이 저희 플랫폼이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첫 번째인 직장인 분들의 니즈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었어요. 네. 그럼 두 번째 이제 업체 대표님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아, 홈페이지도 만드셨어요? 예. 요즘에 무료 홈페이지 많잖아요. 뭐 윅스 이런 거요? 네, 그런 걸로 해서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광고를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유튜브에다가 이제 링크로 심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에 링크로요? 네.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각각 영상 아래다가 전부 다 그 마케팅을 의뢰하실 분은 여기로 문의해주세요. 왜냐면 대표님들이 자꾸 메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 재밌는 게 제 유튜브를 보고 스스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보시다 보면 특히 마케팅을 아시는 분이면 얘가 그래도 할 줄 아네? 그냥 제대로 하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맡기는데 얼마 들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메일로 종종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매번 응대하는 것도 힘들고 때론 그래도 안 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 아예 홈페이지라는 데를 만들어서 그걸 유튜브에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로 의뢰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업체 대표님들의 니즈도 충족이 됐어요. 홈페이지로. 네. 제가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마케팅 대행은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업체 한계가. 네. 제가 여기를 한 군데를 맡았으면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20개, 진짜 열정이 있으면 30개가 한계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20개, 30개 회사를 이미 채웠어요. 아,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예, 회사? 예. 네, 왜냐하면 이분들을 예. 다 블로거도 선정해주고 후에 피드백도 해주고 하려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채워놔서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업체 대표님들이랑 너무 친해진 거예요. 네. 4년 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마진을 올릴 수가 없어요. 초기에 또 왜냐하면 서로 돌잔치 가지, 술자리 가지, 업체 회식 가지, 우리 집에 오지, 나도 대표님 집에 가지, 이런 사이가 되다 보니까 그냥 그거는 하는 거고 돈을 올리겠다는 말을 하기가 되게 그런 사이까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올라가지가 않죠. 이제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탈률이 되게 적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업체를 더 늘리고 대신에 조금 인력을 쓰자라고 생각을 하고 홈페이지를 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확장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직장인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줬고, 두 번째는 업체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 유튜브가 5,000명이 될 때까지 제 와이프 빼고는 지금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업체 대표님들에게 다 링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 저랑 친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업에 있어서 그런 키메이커가 돼주셨어요. 어디 가서 막 소개하고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를 홍보할 게 없었는데 이제 이걸 드리니까 확실히 링크를 서로서로 드리더라고요. 유튜브를 꼭 안 하셔도 돼요.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 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 자신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지식과 할 수 있는 거,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거기서 정말 니즈를 뽑아내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고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 다 제끼더라도 일단 하세요. 하면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만의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듣고 저도 세컨드 채널을 하나 파야겠다 이 생각을 해요. 잘 되실 거예요. 네, 그 비밀로 하고 사람들한테 잘 안 되면 창피하니까 닫아버리고. 네. 유튜버 머니테이커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유튜버 머니테이커님 모시고 구독자 적어도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